오늘의 1분 레시피는 에어캡 인테리어입니다. 겨울에 단열을 위해 에어캡을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에어캡을 시공하시면 난방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오돌토돌 작은 기포가 들어가 있어 난방에 효과적인 일명 폭포기. 특히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창이 많은 주택에 활용하면 실내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붙일 창에 에어캡을 미리 대본 다음 창 사이즈에 맞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분무기에 물을 넣어 뿌려준 다음 잘라놓은 에어캡을 붙여주는데요. 이때 창의 윗부분부터 붙여 내려와야 깨끗하게 시공할 수 있다네요. 요즘은 에어캡에도 다양한 무늬가 있어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요. 나무로 포인트를 주니 힐링 공간이 됐죠? 혹시 창의 폭이 좁아 에어캡 그림을 살리기 어렵다면 하나의 그림을 반으로 나누어 시공, 창을 닫았을 때 그림이 연결되도록 하면 된답니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에어캡으로 단열은 물론 인테리어까지 연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효과. 좀 더 개성 있는 인테리어 방법을 원한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에어캡인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알록달록 물감과 주사기,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물을 채운 종이컵에 물감을 풀어 저어준 다음 주사기에 물을 넣고 에어캡 윗부분을 뚫어 물감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공기가 빠질 수 있게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줘야 물감이 잘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채워나가면 하나뿐인 우리 집만의 멋진 에어캡 아트 완성! 추운 겨울, 에어캡을 활용해 실내 온도도 유지하고 심플한 공간을 예쁘게 인테리어해보세요.